태국 호텔 투숙 없이 호텔 수영장 이용하는 법, 호텔 싸게 예약하는 법, 짐 배송 서비스, QR코드 결제 등 어디서든 볼 수 없었던 태국 여행 꿀팁과 주의사항. 태국 여행 가실 분들은 절대 시청에 후회 없으실 영상, 빠르고 핵심만 간단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거주 1년과 십수번의 여행으로 다져진 파랑모자 이승재입니다. 태국 어플 소개 영상의 반응이 좋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태국 여행의 정보는 흔하니 남들과는 다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짧은 꿀팁 위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숙 없이 수영장 이용. 태국은 전 세계 호텔 체인들의 격전지라고 불리는 만큼 호텔값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최상급이죠. 그 중에 수영장도 정말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호텔들을 경험해보고 싶기에 다양한 호텔들을 체크인, 체크아웃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테지만, 저처럼 인스타에 미치신 분들은 수영장 때문에 호텔 투숙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여행 기간 동안 호텔을 1박에서 2박씩 하면서 옮겨 다니기엔 짐 싸고 풀고 체크인 체크아웃이 빡빡한 여행 일정에서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잡아먹기에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수영장도 너무 많아. 단순히 수영장 때문에 호텔 투어를 하실 분들은 투숙 없이도 수영장 이용이 가능한 호텔들이 많으니 그렇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호텔에서 가능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호텔들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 수라왕의 경우 입장료 500바트를 내면 이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율사톤 같은 경우 식음료 500바트를 이용하면 풀장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고 싶으신 호텔 수영장이 있으시다면 먼저 구글 맵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 전화로도 확인해 보시고 해당 호텔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수영하시고 해당 호텔의 유명한 식음업장 또는 루프탑과 연계해서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짐 대신 옮겨주는 서비스 벨럭. 태국에서 호텔과 호텔 사이의 짐 이동 혹은 호텔 체크아웃 후 단돈 만 원에 짐을 공항으로 대신 보내주는 벨럭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네이버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어플도 있긴 한데 태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기에 앱스토어 다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텔과 호텔 사이의 경우 호텔에서 짐을 수령하시면 되고, 호텔에서 공항의 경우 호텔 4층 게이트 7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막힐 때 짐 배송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으니 중요한 짐들은 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텔 예약. 트립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바우처 사이트에서 예약 많이 하시죠. 이 경우가 싼 경우도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 예약이 더 싸거나 혹은 투숙 시 더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원하시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5박 이상 투숙 시 투숙비 할인, 바우처 제공, 무료 취소 가능 등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 이 부분 투숙하기 전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투숙하기 전 트립 어드바이저나 구글 맵에서 호텔 검색해 보고 난 뒤 공홈에 가서 더블 체크하고 그 중에 제일 싸거나 혜택 좋은 곳에서 예약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은 태국 4에서 5성급 로컬 브랜드 호텔의 경우 해당 호텔 멤버십 가입만 해도 식음업장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예약하시 같이 체크해 보셔도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태국의 결제 방식인 스캔. 태국인들에게 대중화된 스캔은 앞전 이 영상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GLN 서비스의 오픈으로 관광객들도 스캔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스캔을 정말 대중화해서 쓰기에 스캔을 이용하지 못하는 관광객의 경우 현금 결제 시 일부 택시나 길거리 노점에서 잔돈이 없다면서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며, 동전이나 잔돈들이 여행이 끝나갈 때쯤엔 한무더기 쌓이 하는 경우도 많아 GLN 서비스도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류가 날 때도 있기에 신용카드 현금들 백업 선택지는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GL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KB국민, 하나은행, 토스, 네이버페이, GLN, 카카오페이 이렇게인데, 모든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토스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환율은 그때그때 환율에 맞게 이용이 되고 환전 수수료는 0.5%에서 1.5% 정도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기. 태국의 우기는 스콜 개념이라 정말 끔찍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리고 사람 미치게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심플해지네 갇혔어요. 태국의 경우 우기 시즌이 4에서 10월 사이인데 되도록 이때는 피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꼭 이때 여행 가실 분들은 되도록 태국의 지하철인 BTS와 가까운 곳에 호텔 잡으시고 여행 일정 역시 넉넉하게 짜셔야 해요. 비 올 시 안 그래도 심한 교통체증이 2에서 3배로 올라가기도 하고 택시 잡기가 아예 불가능입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방에 우산과 우비는 필수로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맑은 줄 알고 나갔는데 우산이나 우비 없는 경우 비가 그칠 때까지 식당이나 심지어 편의점에 갇히는 경우도 생기니 말이죠. 이미 비가 오고 있는 경우 우산이나 우비를 사려고 해도 사기가 힘들 때가 많으니 세븐일레븐에서 우비 보일 때마다 일회용 우비 미리미리 쟁여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일회용 우비 항상 쟁여갑니다. 그래도 이 비가 스콜 개념이라서 20분에서 1시간만 지나면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아지는 거는 다행이네요.
또한 보통 비가 오면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는데 이 부분 여행하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는 지점 중 하나이죠. 그래서 그나마 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통수단 두 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BTS MRT 지하철이고 다른 하나는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가는 보트인데요. 현재 위치가 강 쪽이면 BTS도 좋지만 보트를 이용하시면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이용하시면서 색다른 태국을 즐길 수도 있으니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용 방법은 보통 강 근처에는 피어라고 적혀있는 작은 선착장들이 있는데 사판탁신역 같은 큰 역엔 티켓 창구가 있지만 티켓 창구가 없는 작은 역의 경우 그냥 배를 타시고 20에서 30바트를 내시면 그냥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보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에 얘기해봅니다. 다음은 툭툭이. 태국에는 썽테우, 오토바이, 택시, 툭툭이, 버스, BTS, 보트 등등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툭툭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반대로 태국의 50% 이상이 툭툭을 타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한 만큼 툭툭은 사실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인데요. 탑승을 하면 동남아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내연에다가 덥고 느리고 바가지까지 있어서 추천드리는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오신 김에 툭툭 한번 타줘야 동남아 오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신 김에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툭툭 전용 어플인 무브미 어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브미 어플은 툭툭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어플에 써있는 픽업 포인트에서 툭툭을 부르시고 난 뒤 탑승 확인을 하고 특정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라 택시라든지 여러 교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신 경우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소개해봅니다. 다음은 병원과 약국. 관광지에서 아픈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나요? 더군다나 태국은 생각보다 식중독이라든지 에어컨과 더운 날씨 콤보로 여름 감기 걸리기에도 딱 좋은 환경입니다. 병원 방문이 제일 최선이겠지만 뭐 심각하게 아파서 막 꼭 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단순 식중독이나 감기 같은 경우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상주하는 약국이라면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등 대부분의 약을 다 구할 수 있으니 일단 약국 가서 약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정신 의약품 외에는 다 처방이 가능하니 이점 말고 여행 가신다면 언젠가 쓸모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류 구매. 태국 여행 가서 술 구매 못해서 당황하는 관광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태국은 불교과답게 술에 조금 엄격합니다. 법적으로 술 구매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대 불교 기념일과 선거일 그리고 일부 국가 행사에는 주류 구매가 제한이 됩니다. 특히 이 날짜들은 매년 날짜가 다 다른데요. 생각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시거나 아니면 알고도 깜빡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 내내 술을 못 드시고 오실 경우도 생기니 가시기 전에 날짜를 꼭 체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시행된 건 아니기에 날짜 체크하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새벽 2시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식당이나 술집에서 주류 판매가 불가능해지거나 보통 문을 다 닫기 때문에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놀던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움직이던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아쉬움 없이 노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한인타운이나 로컬들이 알고 있는 술집들에서는 몰래몰래 2시 넘어서도 영업을 하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날 알차게 활용 팁. 보통 태국발 인천 비행기의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새벽 시간 출발인 경우가 많은데 그 때문에 마지막 날 호텔 체크아웃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관광지를 가기엔 시간도 조금 애매하고 짜투리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보통 태국의 4에서 5성급 호텔을 이용하신 경우 체크아웃 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수영장과 운동은 체크아웃 후에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완나폼 공항 출발인 경우 공항에 조금 일찍 가셔서 마사지 받으시고 라운지 이용하시면서 샤워까지 하시는 것도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공항 마사지는 24시간 영업하는 지하 1층의 루잉렉, 3층의 익스프레스 스파는 보안 검색하기 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안 검색 후엔 A구역과 G구역 중앙홀에 있는 익스프레스 스파 두 곳에서 마사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공항치고 저렴한 600에서 800바트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며 샤워가 가능한 미라클 라운지의 경우 G구역 3층 G2, D구역 3층 D5, 6에 있습니다. 미라클 라운지 입장은 입장 가능한 항공권을 소지하시거나 PP카드가 있으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티켓 구매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1500바트로 입장이 가능하며 2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당 750바트를 내시면 더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티켓 구매로 이용하실 경우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이용하셔야 더 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짜투리 팁과 주의사항. 일단 짜투리 팁. 관광객은 2000바트 이상 쇼핑을 하신 경우 면세 혜택이 있으니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하러 가실 때에는 여권 챙겨가셔서 면세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아직도 물리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요즘엔 로밍도 굉장히 저렴한 요금에 나오고 eSIM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 물리심 사셔서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태국은 공식적으로 왕실 모독죄가 있기에 왕의 동상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금물이며 전자담배 역시 금지이기에 들고 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마초 역시 속지주의인 한국인의 경우 실수로라도 먹었다가는 한국에서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캐니베스, 위드 혹은 이런 그림이 그려진 상품의 경우 절대 구매하시거나 섭취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태국은 에어비앤비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빌렸을 때 공용도어에 지문인식을 넣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지문을 등록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를 남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용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실 때에는 태사랑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으니 디테일한 정보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만의 태국 여행 꿀팁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대중적인 태국 여행의 경우 너무도 잘 설명해둔 영상이 많아 잘 알려지지 않은 저만의 팁들 위주로 영상 정리해봤습니다. 여튼 반응이 좋으면 태국 맛집이나 루프탑, 호텔 추천 등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 테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혹시 아직도 태국 여행 필수 어플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에도 꿀팁 한가득이니 이 영상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영상들 역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